부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사되 너는 다문만 배웠고 다문 지식만 배웠지 모든 누를 다하지 못하여 마음의 생멸심이 없어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라한 도까지도 체득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한가 전도의 소인만을 알고 전도의 까닭이 소인이죠. 전도랑 해서 잘못된 거죠. 뒤바뀐 그 전도의 인한 바 까닭만 알고 그것만 공연히 부질없이 알고 한가 또 짜 한가 다 알고 진짜 전도가 앞에 나타난 것은 참으로 능히 알지 못해요. 그 생각이 진짜 전도다 말. 너 지금 생각하는 그거 소견이? 그러니까 인적유자를 가능만이요. 도적놈을 잘못 알아가지고 아들로 여기죠. 능엄경에 그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능엄경에. 이건 능엄경에 특수하게 많이 나오죠. 인적유자라 또는 징사작반이라. 밥을 쪄, 보레를 쪄가지고 밥 만드는 거. 그것도 안 될 말이죠. 아이고. 도적을 자기 아들로 잘못 알았고. 또 나오죠? 또, 이런 말들이 또 능엄경에 나오죠. 설식불포요. 먹는 거 말해봤자 배가 안 불러요. 하루 종일 먹는 이야기에도 배만 더 고프지. 지금 다문만 알고 마음에 그 누를 다하지 못해가지고 그야말로 참 이런 실정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도적을 깔아서 아들로 지기거나 모래를 쪄서 모래 가지고 밥 지으려고 쌀 가지고 모래를 삶아가지고 밥 지려고 먹는 것 말아가지고 배가 부르지 않는 것 그런 존재라고 말이죠. 하나니 두렵건된 네의 성심에 너의 지금 성실한 마음에서 오히려 친복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친복이란 것은 부처님 말씀을 믿고 친복을 해야 되는데 친복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내가 지금의 시험삼아 진속의 모든 일을 가지고 너 의심을 마땅히 제거하리라. 진속이란 속세, 속세의 그 사실을 가지고 너 그 단멸이라고 지금 보는 견성과 논성이 단멸이라고 보는 그 의심을 의혹을 내야 제거해 주겠다 말이야. 그러니까 재치 있는 나우라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우라가 종을 땅땅 치잖아요 지금. 나우라고 종처럼 말은 안 나오죠? 예? 그렇게 이제 척하니까 나우라가 종을 땅 쳐요 이제. 영리한 사자새끼죠. 예? 직시에 열애가 나우라에게 친치 가사 종을 한번 치게 하시고 나우라가 이제 종을 쳤구만요. 부처님이 쳐라고 하면 했구만. 자진해서 쳐야 되지. 뭐라고 시켜서 해. 그리고 아난에게 물어 말하기를 네가 지금 듣느냐 이제금자는 사실은 이슬유자로 봐야 더 좋지요. 어? 원칙은 여금 문부와 네가 지금 듣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렇게 물음표죠. 그걸 이제금자는 네가 지금 들음이 있느냐 이자는 부자 그냥 물음표시오. 종을 땅 치고 네가 종소리를 듣느냐 그 말이죠. 듣는 게 있느냐 하니까 아난과 대중들이 함께 말하되 예
제가 듣습니다. 구원 아문이라. 여시아문처럼 아문인데 요 아자도 윤문이 잘못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 자를 써야 돼. 함께 말하기를 이 아자가 여기도 금자가 있을 유자로 쳐야 되고 예, 들음이 있습니다. 듣습니다. 그 말 아니요? 종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종소리는 났다가 사라지죠. 좀 있으면 단멸이죠. 종소리 날 때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소리가 사라져버리면 단멸이죠. 예? 단멸인데 종소리를 듣는 그것은 소리가 사라진다 해서 듣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성이 단멸이 아니란 것을 이렇게 이제 속세에 그 종소리 총을 쳐가지고 종소리 듣는 걸 가지고 증명을 해서 밝히는 겁니다. 종이 이제 그쳐가지고 소리가 없거늘 부처님이 또 물어 말씀하사대 네가 들음이 있느냐? 그것도 이제 이재금자 이슬유자로 봐요. 아난과 대중이 함께 말하되 듣지 못합니다. 못할 불자도 없을 물자로 봐야 돼 이제. 그렇게 돼야 더 좋아요. 듣는 게 없습니다 해야 되지. 이자를 이자 없을 문자로 그렇게 보면 뜻이 더 분명하지요. 정맥소에 그렇게 했어요. 그때 또 이제 여기는 이제 나오라가 영리하게 자기가 또 칠한 거 아니야. 칠한 말 안 해도 이제 나오라가 부처님 아들 나오라가 또 종을 한번 땅 치니까 부처님이 또 물어 말씀 하사대 내가 지금 듣느냐 소리를 종소리를 듣느냐 아난과 대중이 또 말하기를 함께 듣습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물으사대 내가 어찌하여 들으며 어찌하여 들임이 없는고 아니 물자도 내나 없을 물자로 보세요. 아난과 대중이 함께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종소리를 만약에 치면은 곧 저희들이 듣게 되고 소리가 치는 것이 오래되어서 종치는 시간이 흘러서 종소리가 녹아져서 음향이 쌍으로 끊어지면 곧 들임이 없는 것이라고 이름합니다. 여기는 문문으로 들어왔죠. 예? 음과 향이 다르죠. 음은 바로 직접 나는 소리가 음이고 향은 메아리 소리가 울려 퍼진 간접적으로 또 울려 나는 것이 향이죠. 음향이 음과 향이 둘 다 다 끊어지게 되면 곧 들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틀렸잖아요. 이 답변이 틀린 거지요. 그러니까 여래가 또 이제 나후라를 명령해서 총을 치게 하시고 아난에게 물어 말씀 하사대 지금의 소리가 있느냐 너여자도 지금 금자로 보고 지금 금자가 이슬유자로 보면 더 좋지요. 지금 소리가 있느냐 종치면은 소리가 있죠. 아난과 대중이 함께 말하되 예 소리가 있습니다. 소선에 소선이란 조금 있다가 소리가 또 사라지거나 종소리가 사라지니까 부처님께서 또 물어 말씀 하사대 내가 지금 너여자도 너여자하고 이재금자를 이재금자하고 이슬유자로 봐요. 이제 소리가 있느냐? 예? 이금 성부와 그 말을 금류 성부와로 보시야 더 뜻이 분명해요. 이렇게 되었습니까?
미금 성부와 그랬죠? 그것을 금유 성부와 금자를 그대로 두고 지금 소리가 있느냐 이렇게 요 두 글자를 이렇게 금유로 아난과 대중들이 말하기를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은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소리가 없다고 하거든. 또 유경은 조금 있다가 종소리를 여러 번 치네. 종을 나우라가 다시 와서 또 종을 치거늘 부처님께서 물어 말씀 가사대 지금 소리가 있느냐 그것도 금유로 해요. 금유 이제금자 이슬유자로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금유로 이렇게 해라 말씀이죠. 안한과 태종들이 다 함께 말하기를 예 소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확정을 하려고 부처님이 안한에게 물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소리가 있으며 여군화성을 여운 유생이라고 이슬유자 아까 소리가 있다 없다 했잖아요. 운하 유성이며 운하 무성고 그렇게 돼야 문장이 잘 되죠? 예? 그것도 좀 고쳐봐요. 운하 유성 그 다음에 무성이 또 나오죠? 예? 그 다음에는 운하 유성 이렇게 이렇게 돼야 하는데 요자를 지금 없죠? 예? 이슬자는 없잖아요. 그걸 운하 유성이면 너의자를 차라리 빼부르고 운하 유생이며 운하 무성고 그래야 될 것을 너의자 교인이 넣어가지고는 뭐 뜻은 그 뜻인데 윤문을 잘 못했죠. 안한과 대중이 함께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종소리를 만약 치면 그 소리가 있다고 이름하고 치는 것이 오래되어서 소리가 사라져서 음과 향이 둘 다 끊어지면 그 소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 말이 다시 나오죠. 부처님이 안한과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사대 너희가 지금에 어찌하여 자어가 교란되는고 자어라는 것은 자기 말이 이랬다 저랬다 창란한 거죠. 주죽박죽 그냥 명확하지 못하고 주석인 것이 교란이죠. 잘못된 것이 어지러운 것이 교란이죠. 예, 어지럽게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나 말이죠. 그것이 이제 저 엄궁의 운동회가 뭐 28일 날 있다 했다가 29일 날 있다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지금 교란이 되어가지고 차라리 9월 달에 삼사순례는 그냥 해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냥 해제하는 걸로 해버렸잖아요. 뭘 이랬다 저랬다 여러 번 고치잖아요. 처음에 전단을 이렇게 28날로 했는데 또 29일날로 고쳤다가 29일날 또 안 한다 해가지고 운동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또 어제는 또 고쳤죠. 또 28날로. 그냥 또 오늘 말 들으니까 또 29일날로. 그거 교란이 말할 수 없는 교란이. 그래서 9월달 삼사순례 가능한 포기해 버리고 10월 달에 이제 새로 받아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방해를 놓아서 말을 이렇게 저렇게 만든 건지 말이에요. 운동회 날짜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건데 왜 이랬다 저랬다 날짜가 하루 동안 변동이 많냐 말이죠. 28일에 했다가 29일에 했다가 또 29일에 했다가 28일에 했다가 교란이라 여기도 교란 되듯이 대중과 안하니 함께 동시에 부처님께 물어 묻되 제가 지금에 어찌하여 교란이 된다고 말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내가 네가 듣는다고 묻거늘 너는 곧 듣는다고 말을 하고 또 네가 소리가 있냐고 내가 소리를 묻는데 너는 곧 소리라고 말하여
듣는 것과 소리에 대해서 보답이 일정함이 없으니 그와 같은 것을 어찌하여 교란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게 교란이다 말이야. 진짜 교란은 지금 아직은 안 나오죠? 여기 말 가지고는 분명하지를 못하죠. 밑에 말을 보아야 분명해져요. 아나나 소리가 녹아져서 메아리가 없을 때 너는 트림이 없다고 하니 만약에 참으로 소리를 듣는 것이 없다면 듣는 성질이 이미 사라져서 고목과 같아야 될 것인데 고목과 같거니 종소리를 다시 칠 적에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교란이 틀림 없지요. 종소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듣는 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종소리만 없어졌지 듣는 것은 항상 그대로 있는데 듣는 속에서 듣는 허공 속에서 뭐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또는 사라졌다 한 것처럼 소리가 생겼다가 또 사라졌다가 할 뿐이지 듣는 것이 소리 따라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듣는 것은 항상 그대로 상주하는데 소리만 단멸하지 듣는 것은 상주하다 그 말씀이요. 부처님은 그것은 소리는 단멸이고 생겼다가 또는 사라졌다 하니까 단멸이죠. 또는 듣는 것은 단멸이 아니고 상주단 말. 이게 이제 부처님의 판정한 정의고 아나는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가 날 때 듣는 것이 생기고 소리가 사라질 때 듣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아나는 생각은 듣는 것이 단멸로 착각했죠. 그것 때문에 교란이라고 한 거예요. 대답을 잘못했다는 거죠. 종소리를 다시 침해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약에 듣는 마음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고목과 같아가지고 아무 듣는 작용이 없어가지고 종을 다시 칠 때 종소리가 있는 줄을 알 수가 없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오라가 여러 번 종을 쳤죠. 그걸 확인하려고. 종소리가 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소리가 없는 것을 아는 그것은 저절로 이 성진이 혹은 없기도 하고 혹은 있기도 함이었죠. 소리가 어느 때는 생겼다가 어느 때는 없어졌다가 그렇게 함이었죠. 저 문성이 어찌 너에게 있고 없는 것이 되겠느냐. 듣는 것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소리만 있다 없다 하지 듣는 것이 참으로 없다면 어느 것이 없는 줄을 아느냐. 듣는 그 청각이 없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소리가 없는 줄을 뭐가 들어서 아냐 말이야. 겁슬무자는 소리가 없는 거. 듣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없어질 때 소리 없어진 것을 알고 있잖아요. 소리가 있을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왜 또 그걸 모르는가 또 까막까막해요. 이건 쉬운 말인데 소리가 있을 때 있는 줄 알고 소리가 없을 때 없는 줄 아는 그 문성 그 자체는 변함이 없이 그것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말 아니요. 소리만 생겼다 사라졌다 갈 뿐이지 소리가 날 때는 있고 소리가 안 날 때는 없고 할 뿐이지 있고 없는 것을 아는 문성은 그대로 변함없이 계속 존재한다는 그 말이라. 그러니까 문성은 단멸이 아니란 말이죠. 문성은 상주고 소리만 단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아나나 소리가 듣는 가운데 스스로 생멸이 있으면정 너 듣는 것이 소리가 생기거나 소리가 사라짐에 너 듣는
마음으로 하여금 있는 것이 되고 없는 것이 된 것은 아니다 말이죠. 결론이 그거 아니요? 소리가 생멸이 있을 뿐이지 문성은 생멸이 있는 게 아니고 소리가 유무가 있을 뿐이지 문성은 유무가 없다 말이죠. 저 밑에 6권에 보면은 문수보살이 이런 말씀 했죠. 이 말도 내는 그 말이고 성류하에도 기무생이요. 소리가 있다 해서 듣는 것이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무하에도 영무멸이라. 6권의 문수보살이 저 밑에 가서도 또 그렇게 밝히는 게 나오죠. 소리가 있어도 성무하에도 기무멸이요. 성무하에도 기무멸이요. 성유하에도 역비생이라. 성무하에도 내가 거꾸로 썼네. 기무멸이요. 말은 똑같아요. 뜻으로 나는 하니까 글자만 다르지. 예? 똑같잖아요. 그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문수보살장에 이렇게 나와요. 소리가 없다 해서 듣는 마음자리가 이미 없어지는 게 아니고 소리가 또 있다고 해서 성류하에도 역비생이라. 그렇게 해야 되죠. 이것도 고쳐야죠. 고치려면 다 고쳐야지. 소리가 있다고 해서 또한 생긴 것도 아니다 말이죠. 듣는 것이 새삼스럽게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생과 멸 두 가지를 원만히 떠났기 때문에 그를 상진실이라고 이름한다. 치직 상진실이라. 이것이 곧 항상한 것은 상주죠. 항상하여 진실함이라고 말한다 말. 그 말이나 여기마나 같잖아요. 6권의 본수보살의 말씀이야. 소리가 없다고 해서 듣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건 듣는 문이요. 문. 문성이 없어진 게 아니고 또 소리가 있다고 해서 문성이 또 생기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문성은 생멸, 문성은 생기는 거, 생기고 사라지는 것 두 가지를 다 떠났어요. 생멸이 아니다 그 말이요. 문성은 그러므로 이것은 항상한 그 상주 진실입니다 말이죠. 이근원 통이 가장 좋다고 운수보살이 관세보살 이근원 통을 찬양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원진실하고 또는 통진실하고 또 상진실 요 세 가지를 다 말했어요. 여기 상진실이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듣는 것은 단밖에 소리도 듣거든. 그러니까 통진실이죠. 단밖에 소리도 듣잖아요. 단놈의 소리도. 그러니까 그것은 통진실이 되고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도 여러 가지 소리를 지방 이 주위에 동서남북의 모든 소리를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죠. 한꺼번에 소리가 나면 동시에 이 같은 주위에 동시에 소리가 나면 동시에 동서남북 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원진실이 되고 또 담념의 소리가 나더라도 그 소리를 못 봐도 사람은 보이지 안에도 사람 말소리 같은 걸 들을 수 있잖아요. 담념의 소가 우는 소리가 난다면 소를 못 봤더라도 그 소리는 듣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통진실이고 소리가 없다 해서 듣는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생겼다 해서 듣는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어서 생멸을 둘 다 떠났기 때문에 그건 상진실이고 그래서 이 이거는 통이 원진실, 통진실, 상진실 세 가지 진실이 다른 것보다 육군 중에 최고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근원 통이 가장 좋다는 것을 찬양했죠. 네가 오히려 전도하여 소리를 미혹하여 듣는 것으로 여기니 소리와 듣는 것을 혼동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으니 어찌 혼미하여 항상한 것으로서 단멸을 삼는 것이 괴유할 게 뭐 있노? 너는 문성을 단멸로 본 것이 괴상할 게 없구나 말이야. 너는 정말 참 잘못 알았구나 그 말이야. 마침내 아까 안하니 물었듯이 동경 또는 통색, 통색을 여는 폐색이라고 했구만요. 동경과 폐색과 또는 개통. 아까는 저북에 명암이 나오는데 명암만 빠졌죠. 묻는 말 가운데는 명암 통색 같은 것이 나왔는데 여기는 명암이 빠지고 개색 뭐 개통으로 나왔죠. 그것을 떠나면 듣는 것이 듣는 자성이 없다고 응당 말하지 말 것이니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동경 폐색 개통은 전진이죠. 전진을 떠나서는 문성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전진을 떠나서도 문성은 존재한다 그 말씀이죠. 예? 전진이 바로 연진이라도 돼요. 연진이나 전진이나 그 같은 말이에요. 명암 통색 동경 따위인 전진을 떠나서는 이 말이죠. 명암 통색 동경 따위 따위인 그 전진은 육진 경계죠. 연진 연진을 떠나서는 문성이 없다고 말하지 말란 말이야.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문성은 단멸이 되어버리죠. 네? 문성은 단멸이 아니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다 그 말이죠. 상주를 왜 단멸로 착각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게 이제 교란이 된 거죠. 그래서 소리를 듣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는 그것은 소리가 사라질 때는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맞지만은 소리가 사라진 후에 듣는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그건 틀린 거거든. 그래서 교란이라고 한 거예요. 소리를 듣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혹성 유문이죠. 혹성 유문을 한 게
잘못된 거죠. 소리를 잘못 올라가지고 듣는 것하고 똑같이 혼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소리와 듣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예? 소리는 전진이고 듣는 것은 자기 자성 아니냐 말이에요. 자성과 전진이, 전진은 생멸이 있지만 자성은 생멸이 없다 이거예요. 상주다 그 말이에요. 혹성 유문한 것은 안 하나 잘못된 그랬던 생각이라. 그게 바로 전도지. 그만합시다. 밑에 말이 또 좋은 말이 또 이제 더 나오는데 그 말은 다음번에 이제 시간이 다 되어 다음번에 또 가겠습니다. 아직 말이 덜 끝났어요.